야, 너 오늘 너 끝나는 거 몰라? 화장은 안 했어. 어? 어? 엄마 했거든요. 왜 그래요? 제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언니나 인권이에요, 저는. 저 그럴까 봐요. 저 계속 인권이 공부하다 보니까 제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어설프게 공부한 거 티나기 전에 빨리 회의를 시작하죠. 그래요. 이번 주 게스트는 국가인권위의 현병철 위원장이시잖아요. 근데 인권 문제는 다들 뭐가 생각나요? 저는 아무래도 차별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여성 차별 문제, 뭐 장애우 차별 문제, 항상 그 인권 문제 뉴스에 단골 메뉴잖아요. 그래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 생긴 거예요? 2001년이요. 국가인권위원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꽤 오래됐네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뉴스도 좀 보고. 응?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사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고. 사실 유럽 인권 재판소라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럼 개인적인 일도 인권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보통 뭐 사형제나 호주제 이런 게 큰 문제만 인권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인권위 활동 중에는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가 부당하다라는 거를 의견 표명을 해준 거. 이런 건 진짜 아주 사소한 거지만 되게 많이 공감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해당이 된다면 저는 가야겠네요. 인권이. 민아 왜 그래? 아까 설정했던 거 다 아시죠? 만지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근데 전 그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라는 게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권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사실 별로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럼 인권에서는 이런 교육 활동, 그러니까 국민들을 인권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한테 생소한 거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인권 영화제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책으로 열 권 읽는 것보다 인권 영화 한 편 보면 그 안에 많은 인권 이야기들이 아주 쉽게 나와 있으니까 인권 영화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영화제 촬영 갔다 왔는데 그 영화제도 인권위에서 주최하는 거잖아요. 네, 벌써 10주년이에요. 정확하게는 인권영화 프로젝트 If You Want Me. 이 영화제 출신 유명 감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보자. 앉아서 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은빈 씨가 뭐가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소한 저의 문제 같은 게 인권위에서 그 처리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처리하는 관여해주시는 그 범위를 알고 싶어요. 역시 인디 씨가 좋은 키워드를 줬네요. 두 번째는요? 왜? 좀 그 인권위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걸 말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그 If You Want Me라고 하셨죠? 인권영화제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겠네요. 그래요. 정말 재미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인디 씨 잘 들어요? Human rights. Most of us may take them for granted, but what exactly are human rights? And do you think your human rights are protected where you live and where you travel? Well, today on Heart to Heart,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true identity of human rights with Mr. 현병철, Chai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위원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인권이라면 할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설명이라고 하면은 말문이 좀 막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시라면은 인권이라면 아주 쉽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인권은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는데 모든 분이 인권에 대해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 옳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엔이 그 인권 세계 인권 선언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인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개념 정리를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1조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형제로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약하면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네. 존엄하다. 이걸 인식하고 그걸 우리 사회에 소위 널리 퍼져가게 하는 것. 그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러한 인권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고 항상 대면하는 건가요? 그렇죠. 인권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보장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뭐 청중들 여러분 전부 다 전부 인권의 문제. 인간이 다 존엄하다. 네. 나도 존엄하니까 상대방도 존엄할 거 아닙니까? 상대성은 있죠. 네. 서로 존엄하게 인정해줘. 그 공약서가 뭐냐? 네. 그게 이제 인권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인간이 존엄하다는 데는 무슨 다른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네. 그 가치로서도 최상의 가치고. 또 그 존엄성에서도 비교의 다른 비교의 가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무 조건이 없어. 뭐 때문에가 아니고 네. 인간으로 그냥 태어났다. 그 자체가 존엄한 존재다. 네. 네. 그러면 국가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앞에도 이 얘기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그 존엄성 네. 이거를 해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네. 우리가 그거를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 우리 법에 인권위법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눠 있어요.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그게 이제 말하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하는 거예요. 그 침해는 사인 간의 침해 치고받고 하는 거는 그건 개인 문제고 여기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거는 국가나 공공기관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이런 데서 개인의 침해하는 거. 이거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국가인권위에 가서 개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첫째고 네. 두 번째는 차별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건 사인 간에도 무시하는 거. 가령 여기 있는 청중 두 사람 간에 한번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가령 네. 학교가 무슨 좀 그 인류 학교가 아니다든가 네. 학교, 지역이 뭐 다르다든가 피부색이 다르다든가 뭐 신분이 다르다든가 이런 네. 걸로 차별하지 말라. 네. 내가 하나 예를 들까요? 잠깐. 네.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그 진정 들은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위가 좋아 사회적인. 그런데 신부감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 정보 회사에다 신청을 한 거예요. 네. 나 신부감 좀 구해주셔. 그런데 저를 결혼 정보 회사 안 받아줘. 당신은 안 받아주겠다. 네. 근데 돈을 뭐 한 90만 원 되는 모양이에요. 신청만 하는데도 몇 번 봐주고 하는데. 인류 이제 그 적인데. 근데 안 해주니까 내가 뭐 결혼시켜준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것도 왜 안 받아주느냐. 남자인데. 네. 건강한 네. 남자인데. 하여간 진정을 했어, 저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사람은 키가 1m 60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랬어요. 응? 예를 들면 네. 키가 적다는 게 무슨 자기 인위적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가 만들어주신 건데 네. 그것에 의해서 기회도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하나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차별, 그런 예를 들으면 이건 무수하게 많아요. 우리 사회에. 네. 그런 것들이 인권위원회가 이제 가서 시정해라. 시정이 네. 됐습니다. 그런.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건가요? 남자는 자기는, 160 이상.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게 하나 예인데 네. 그런 게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지금 네. 내가 뭐 지금 예를 들라면 지금도 네. 한 두어 개 더 들 수 있는데 네. 다른 문제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더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네. 인권교육법을 다 제정을 해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부터 하라고 인권위원회에게 그걸 요구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네. 2008년에 그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도 지금 국회에 통과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인권교육법이죠. 네. 그걸 저희들이 몇 번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네. 지금 17대, 18대 그 하다가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고 이번에도 또 좀 이렇게 네. 합니다만은 그 유치원 때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쉽게 말하면 내의 그 존엄성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도 또 타인의 인정해 줘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내 이것과 타인의 이거 그걸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네. 네.
빨리 그 교육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아,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인권 영화 시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로 네, 10년째라고 네, 들었는데 네, 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계기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의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계시나요? 지금요. 저 인권위원회 하는 일이 뭐 많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침해를 받았을 때 그거를 구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든가 차별하는 요소들을 이걸 좀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정부나 그 관계 기관에 이제 권고하는 기능. 네. 그 정책이죠. 네. 구제와 정책.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방송처럼 국민들에게 인권은 이러이러합니다고 이제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네. 또 인권의 변화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홍보, 그리고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네. 홍보, 교육. 그중에 이 영화가 홍보와 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영화 한 편 만들면요. 네. 그거를 뭐 극장에 상영도 합니다마는 DVD로 만들고 또 우리가 그 교육할 때 교육 자재로도 쓰고요. 또 수시로 요구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드리고 네. 굉장히 유용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인권영화제에 나오는 영화나 이런 작품들은 인권위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백킹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가요? 전부 국가기관인데 저희들이 네. 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네.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죠. 네.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약 1억 에서 2억 정도. 근데 여러분 1억에서 2억 갖고 영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10년 동안 온 거는 우리나라의 최상의 감독들 네. 그분들이 거의 희생봉사에 거의 나온 출연진도 그러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걸 만드는데 작품은 너무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네. 뭐 이 얘기 들으셨죠? 그 우리나라 뭐 베를린 영화제인가? 뭐 여기에 출품 네. 후보자로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평은 항상 좋습니다. 네. 작품성은. 대중성하고는 조금 달리 작품의 호평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권 영화면 완전히 무거울 것 같고 대중적으로 어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매해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떠한 주제가 됐었나요? 올해는 옴니버스로 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장애, 우리 사회의 장애 문제. 그 참 보면 그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거기 보면 네. 또 노인 문제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이거 인권에 참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걸 참 재밌게 다뤘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네요. 네. So let's follow our cameras as they visited the Human Rights Film Festival. The 10th Human Rights Film Projec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f You Were Me 6, had its premiere in October. 인권위원회에서는 영화 같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권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인권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뭐 장애라든지 차별, 뭐 여성, 이주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If You Were Me 6 is an omnibus film series prepared by four Korean directors. Expectations are high for this film that was directed by these next generation directors. After the directors and actors are introduced on stag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airperson, Hyun Byung-chul, delivers a congratulatory message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Human Rights Film Project. 영화인들의 그 열의와 또 열성, 저희들을 지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 내후년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더 재미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기대합니다. In a simple but compelling manner, If You Were Me 6 depicts issues such as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student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인권에 관련된 영화들이 모두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일부이고 그렇게 편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인권 감수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인권 감수성을 좀 높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권 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저희 누구나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그런 되게 친숙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The Human Rights Film Project has presented new issues every year through various directors and perspectives. The projec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ocial minority continues to this day. 보통 뭐 영화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너무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에 그 인권 영화 프로젝트 테마가 If You Were Me, 당신이 나라면이잖아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화 인권이 앞에도 뭐 인권 하면은 큰 뭐 전문가들이 뭐 또 굉장히 그 앞서간 지도자들이 앞에 부르짖고 따르고 뭐 이런 걸 아시는데 그거 참 어해해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 이걸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보면 우리 서로 도와주는 거. 그거 전통적인 문제 아닙니까? 또 지금 제일 이제 저희들이 그 사회적인 문제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사회적 약자 문제.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관심 갖는 게 앞에 영화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다문화, 노인, 아동. 뭐, 이 사회적,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또 지금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들 문제, 또 비정규직도 아니고 노조원도 아니면서 하는 청소년들의 그 알바 문제,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 이런 건 아주 일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인권이 관심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권은 원래 기준이 한국의 우리 헌법에 나온 이런 기준이 아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범입니다, 사실은. 그 인권 조약에 관한 규범, 아까 말하는 세계인권선언문, 그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범을 우리 사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인권의 역할입니다. 그 국제사회의 규범을 한국 사회에 이렇게 그 때로는 뭐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 걸 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는 시야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려운 데도 본다는 거죠. 아프리카 어린이들 어려운 거라든가 뭐 저개발국이 어려운 거라든가 이런 역할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죠. 유니세프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활발히 해가는 것, 그것이 결국 인권의 역할이 아닌가. 재밌는 건요, 그 유럽 사회에서는, 유럽 국가에서는 그 저개발국에 그 원조하는 거 ODA 자금이라고 있죠. 그 나라에 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합니다만. 그럴 때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당신 나라에 지원해 주는데 아무 다른 조건이 없다. 세 가지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이 세금이 당신 나라에 이렇게 가면은 이 돈을 갖고서 당신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느냐, 당신 나라의 법치주의가 성립되느냐, 확립되느냐, 당신 나라의 인권이 신장되느냐.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 이 세 개는 뗄 수 없는 연결고리예요. 근데 이제 흔히 보통의 경우는 민주주의, 이제 인권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된다. 이건 큰 오해거든요.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인권의, 인권의 핵심이.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게 법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막 못하게 하고 객관적인 기준 만들라는 게 이 법 아니겠어요? 그 뭐를 위해서? 개인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좀 국제적인 기준의 그 인권 문제는 조금 나중에 다뤘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영화제 얘기를 다시 조금만 더 하자면요. 영화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뭐 느끼는 바가 다르거나 아니면 인권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가끔 평가를 할 수 있나요? 그 영화를 보고서요. 네. 개인적으로 무슨 이것이 인권의 어떤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생각할 수 있는 아 인간의 문제, 저 문제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구나. 저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주변에 없나. 그거로선 저희들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계기를, 네. 근거를 저희들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극장에서 상영, 극장 개봉은 끝나도 1년 내내 이러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볼 수가 있나요? DVD 우리 만들고요. 네. 또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특히 직장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그냥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요. 네. 네. 그런 지원을 저희들 많이 합니다. 네. 교육과나 홍보과에 전화 한 통이 뭐 1331. 예? 네. 1331. 1331. 예. 전화해갖고 홍보과에 하면 금방 안 해요. 저희 근데 시청자들 외국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신청을 얼마든지 다 영어 자막 다 들어가나요? 네, 예, 예. 133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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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왜냐면 국제 영화제도 우리가 출품도 많이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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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뉴스네요. 그러면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가까운 과거로만 올라가도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 정책 권고 사례가 뭐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주제 폐지, 뭐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이런 경우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권고나 의견 표명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자기 화도 읽고 다 알았지만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 담긴 것이었나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그걸 조금 네. 이해를 좀 해주실게요. 네. 저희 인권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어떤 규범을 국내에 가져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우리 헌법이라든가 우리 인권위원회 법이 네. 법의 정신이 뭐냐 이거를 우리는 근거로 해서 권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네. 저희들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들면 뭐 아까 호주제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국민 대다수 100% 찬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전 인류가 살아오는데 네. 경험칙상 또 국제사회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네. 이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 네. 국민들에게는 지금은 않더라도 필요하다. 그런 사례가 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오락관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호주제 폐지도 사실 네, 네. 다들 이제는 환영하는 네, 거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네. 저희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권 네. 설득 끊임없이 저희들은 네. 설명하는 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인권의 법에 보면요. 저희들은 권고 기능입니다. 권고 기능. 네. 강제가 아니에요. 법으로 뭐 해야 된다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법무부에서 할 일이에요. 법 재판이라든가 법무부 규정들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기관들. 그런데 인권위는 모든 걸 권고합니다. 권고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설득하고 또 시간이 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이거는 공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반드시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권고로 하시면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은 아닐 것 같고 법무부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죠. 이렇게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국민이에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입장을 알리는 거죠. 네.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권고하면 공표를 저희들이 되게 보도문을 내고 그랬습니다. 이 네.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걸 꼭 알립니다. 네. 그래서 인권이 더 한 걸 붙이면 저희들이 이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실할 것. 그것도 객관적이란 말도 하고 진실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공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건설적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비정치적이에요. 정치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항상 그다음에 인권위 같은 뭐 국가기관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저희들이 늘 좀 얘기를 하죠. 근데 권고를 넘어서서 실제로 뭐 조사와 구제가 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네, 사례들이 있죠. 있나요? 네.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어떤 인권 침해 받았습니다 하면 제대로 진정을 내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이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서 조사해서 그 이 진정으로 내는 걸 확인을 전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이 되면은 그걸 갖고 우리가 권고도 하고 또는 그걸 또 고발도 합니다. 검찰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수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구제를, 그 실제적인 구제를 하도록 하죠. 뭐 몇 가지 사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권고에서 한 거, 네.
저희들이 한 거 참 많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뭐 하면 참 많이 대표적인 예로 네. 공무원 시험 보는데 나이 제한한다. 이거 안 된다. 어? 폐지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대표적인 거죠. 나이 제한 같은 거. 네. 또 우리 시행되는 거 초등학생이 저희 위원회 견학을 와갖고서 지적한 게 있어요. 초등학생. 네. 크레파스를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색. 네. 예? 살색을 지적을 했어요. 왜 여러분 요즘 살구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 살색이냐 왜 인간? 그 초등학생이 해서 와. 아 그게 맞는 거다. 우리 이 얘기를 해 저 위원회에서 아 이거 좋은 얘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주왕이라고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연주왕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알기 쉽게. 그래서 살구색으로 바뀐 거예요. 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 그냥 아주 일반적인 네. 거죠.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바뀌었어요. 그거. 그러면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항상 국민과 밀착하면서 가까이 그럼, 있으면서 네. 경청을 하셔야 그럼, 되고 그러면요. 굉장히 그게 네. 중요하시겠네요. 그런데 네. 뭐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가 생긴 지가 12년이 지금 넘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2001년 11월 네. 25일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에 취임하셨고요. 뭐 2009년부터 지금 2013년 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지만 12년을 본다면 굉장히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뭐 인권위의 활동이나 화두가 되는 이슈들 그 좀 정리나 이렇게 중간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네, 굉장히 그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저희 인권위원회 설립이 2001년 11월 달에 됐거든요. 근데 인권의 아주 기본은 뭐냐면은 인권이 이제 큰 세 단계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통 그럽니다. 첫째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인데 네. 1세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유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활동하는 거. 그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유권. 네. 이거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자유권. 정부는 간섭하지 마시오. 가능하면 우리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거는 네. 그게 자유권 중심이거든요. 이 인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게 인권위 설립할 때 주로 그거죠. 근데 그것의 핵심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 정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에 이렇게 간섭하는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저희들이 출발 때 기본이 그거예요. 그런데 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 지금 민주주의가 성공했다는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됐단 말은 법치주의가 확립됐다는 얘기고 네. 법치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 국가권력은 함부로 이제 어느 만큼 제어하는 기능, 언론이라든가 무슨 야당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다 기능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삶. 네.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네? 인간의 존엄성이 처음에는 자유권이 해친다면 그 다음에 해치는 것은 지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문제다. 네. 어떻게 보면 빈곤이 폭력보다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때는 앞에는 국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뭐냐면 국가들은 왜 이거 안 합니까? 해 주셔. 와서 좀 이거 좀 하셔. 그게 요즘 말하는 복지 문제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전환돼. 벌써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이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아까 내가 뭐 장가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네. 그 하나의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요즘 남녀 평등하니까 네. 전업주부가 남편이 전업주부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남자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내가 그 신용카드 내 은행에서 해줘요. 남자 직장 뭐 해주지 네, 않습니까? 네. 카드? 근데 부인이 직장 다닐 때 남편이 전업주부하면서 카드 하니까 안 해줬어요. 어머,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진정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11개 은행인가가 안 해줬어요. 우리가 조사가 들어가고 뭐 한다 하니까 6개 은행이 됐어. 그래서 이제 직접 조사 간다 하니까 거기다 하고 두 은행이 안 했어. 이제 조사해서 경고문 딱 내니까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가령 하나의 예입니다만 네. 우리 사회가 그걸 바뀌고 있습니다. 차별의 문제지. As Chairman Hyun said, human rights issues occur in our everyday lives. So let's see what sort of issu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dealing with on a daily basi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otects human rights and listens to the voices of civil society. Let's jo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its efforts to make Korea a human rights advanced nation.
The Human Rights Counseling Tour makes several rounds a month. 오늘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 저희가 인권 순회 상담을 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아픈 사연들을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또 혹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 개선사항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Professional counselors and lawyers of the counseling center listen for sig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r discriminations as they listen to the local residents pour out their problems. 인권 순회 상담은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상담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구제 절차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상담조차도 거리상, 시간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as implemented in April 2008. However,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still exists in the area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차별 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테면 장애나 나이, 성별 뭐 이런 이유로 가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했거나 어떤 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아주 사소하면서도 결정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보통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 puts the dignity of man first. We look forward to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it strives to make a better world. 저희가 인권 얘기를 하면은 북한 인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도 워낙 또 많이 조명을 받는 거고. 근데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네. 걸로 네.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죠. 네. 사실 어떠한 그러면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을 이렇게 봐주세요. 앞에 제가 전제가 인권위원은 그 인권의 그 기준, 규범이 네. 인권을 갖고서 인권이라는 그 개념, 인권의 규범을 갖고서는 세계 어디나 갈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아시아도. 근데 한국 헌법 갖고는 미국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한 대지만 인권은 그렇지 않아요. 국경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는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린애들도 더 없고 하는 것도 그거 그래서 그렇거든요. 네. 북한 인권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국의 무슨 이념이라든가 무슨 견해 이런 차이 문제로 보지 마시고 세계의 유엔을 규범한 세계의 양식인데 유엔의 규범,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북한 인권은 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 아니겠어요? 네. 내가 그 북한 인권 나오면 항상 참조를 하고 많은 얘기 듣는 게 독일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독일 대사하고는 여러 번 제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독일의 그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동서독 나눠 있을 때 한순간도 외국이라고 생각 안 했답니다. 뭐 그건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국제 규범으로 해서 북한 인권을 봐달라. 예를 들면요.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얘기 많이 했어요. NGO도 했고 야당도 했고. 그때 인권 규범 외국에서 많이 지원해 줬어요. 또 외국 뭐 카터 대통령 같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 원수도 모두 기관도 한국의 인권 얘기할 때 그때 일부에서는 뭐냐면 우리 산업화되면 인권 다 되지 않느냐? 인권을 유보 좀 그 인권의 문제보다는 좀 발전하는데 국력을 부강하는 데 앞서자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네. 그건 아니다. 인권은 그런 조건이 붙은 게 아니다. 좀 하라는 얘기했거든요. 같은 논리입니다. 북한의 인권도. 우리가 그 열악한 걸 세계가 같은 번호, 같은 그 잣대로 또 같은 시각에서 북한 인권을 우리 걱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포이기 때문에 그 남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동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인권 침해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눈을 감아주는 건지 아니면 좀 고개를 돌리는지 못 본 척을 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해외에서 일부 뭐 그렇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남한의 어떤 분도 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진보라든가 보수도 북한 인권을 외면한 적은 없어요. 다만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데에서 견해 차이가 있지 네.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잘못 본 겁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처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그러니까 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네.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네. 북한 인권에 우리가 네. 인권위가 가서 네. 뭐 얘기한다든가 그건 하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북한도 세계 속의 북한이에요. 세계 국제사회. 거기서 고립해서 혼자는 못 살지 않습니까? 네. 국제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요, 그 인권위원장 돼갖고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해외 유력 소위 전문가 네. 또 언론 이런 사람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은 토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 여론, 국제사회 여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서 자꾸 권고하고 그쪽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우리 국내에서도 이 북한 인권에서 하나가 되고 네. 또 국제 여론이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개선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들 북한에도 인권위원회가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냐 이거는 정치 체제 이념하고 관계없이 오직 그 북한이라는 사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존엄성 이거 확보하고 우리도 그렇게 존엄성을 확보하고 네. 양쪽에 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같으면 그것이 이제 정치 체제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이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민족으로서 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는 저희가 뭐 인권을 뭐 이랬다 저랬다 전혀 터치를 못하겠지만은 탈북자들의 그 인권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알 뭐 미디어에서도 많이 봤지만 탈북자의 증언도 많이 받았고 탈북을 하는 순간 뭐 거치는 제3국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탈북자들의 인권은 저희가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도움을 주고 있나요? 저도 이제 정책 권고도 좀 탈북자들에 대해서 마치 지금 아마 곧 발표할 겁니다. 저희들이 네. 지금 자료 수집하고 다 해서 지금 거의 안을 마련했는데 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네. 생각해 보세요. 남한 자유민주주의하고 달리 공산치하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가령 태어나서 적어도 탈북할 때까지 20, 30대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네. 40년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 체제에서. 근데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왔어요. 경제적, 사회적 이런 문화가 전혀 다르죠. 갓난 태어나이,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어나이 미국 갔다 온 거나 똑같아요. 거기에는 우리 적응하기 일정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의 그 지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런 경우 우리 법에서도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를 해줘요. 민법에서도 네. 보호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문화적 그런 장애, 문화적 지체 이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든가 뭐 나이가 저 정도 학벌이 뭐 대학을 나와서 이것도 못한다 이런 인식으로 보지 말고 네. 너무 다른 사회에서 왔다. 외국인이 우리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네. 그런 인식 개선이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와서 삶을 영위하려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생활인으로서 살 수 있는 네. 그런 방도를 좀 빨리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네. 그거 성공해야 통일도 성공하지 않겠나.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적응 잘 해갖고서 잘 훈련이 성공적인 모델로 보여줘야 네. 북한 좀 아, 남한 사회가니까 저렇게 성공하구나. 네. 아, 저렇게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또 이분들이 그 여러 가지 전파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사랑으로 좀 안아줬으면 그 사랑이 전파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국가위원장으로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탈북자들이 성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착하기도 전에 탈북한 순간에서부터는 그분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도와주니까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네. 그 여러 가지 동남아 거쳐서 오려는 과정 네. 그 루트를 저희들이 다 한번 조사하고요 네. 그 어려운 거 저희들이 저들 나름대로 다 정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네. 또 발표 못할 문제 앞으로 계속 돼야 되니까 이 공표 못하는 네. 내용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작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는데 그런 예로 그 탈북 과정에서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중국에 머물면서 그 결혼을 하고 원치 않는 어린애를 낳아서 엄마가 떠나보니까 얘들이 이제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한 5천 명 저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도 하고 공고도 네.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 문제 인권위원회에서 결코 그거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문제를 갖고서 권고도 했고요. 또 그런 애들도 한국에 왔을 때 탈북자나 똑같이 대접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권고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걸 딱 비교하는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는 각도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네. 가령 뭐 앰네스티 같은 데서 내는 거 하고 네. 또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그 왜 저 이코노미스트 그 저 그 언론사 네. 여기에서 낸 지표하고는 또 천지차로 있습니다. 네. 가령 민주주의 확립된 국가 중에서 이코노미스트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20위 정도인데 또 저쪽에서는 56위, 뭐 70위 이렇게도 가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한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각각 다르더라고요. 네. 인류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Well, I'm joined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air 현병철 and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루즈벨트 여사가요. 네. 세계 인권 선언문을 기초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인권이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의 일 그것이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권은 출발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네. 제가 거기서 힌트를 받아서 생활 밀착형인 것 이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히 뭐 인터넷이나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해서 우리나라 인권위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가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나요? 많은 기대들 네.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요. 저희들이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들 밖에서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인권이면은 어떻게 보면 타임레스. 옛날부터 항상 그 태어난 순간부터 존중해 모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과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화두가 바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화두는 10년 전과도 다르고 뭐 50년 전은 너무 다르겠죠. 새롭게 부상하는 화두가 무엇입니까? 인권 관련해서는. 지금 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유권 중심의 네. 세대, 두 번째는 사회적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 네. 삶의 질을 높여주는 네. 거 그런 문제였는데 앞으로 제3의 그 인권은 흔히 소위 앞에가 자유권이라면 두 번째가 평등권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는 파괴, 그러니까 집단적 연대권이라고도 그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권리, 네. 국가의 권리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게 환경권이라든가 연대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됩니다. 하나 네.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그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산다 해도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쓰레기 오염 수성이라 하면 내 삶의 질이 네. 높아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환경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데 그 봄이면은 저쪽에 서쪽에서 황사가 막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거든요.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그쪽에서 환경을 좀 그 황폐화되지 않도록 해줘야 우리 삶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문제, 연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뭐 법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받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약간 저희 시청자들이나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은요? 네. 기본적으로 특히 그 저희들이 의결하고 진정 사건 할 때는 법의 근거에서 해야죠. 냉철하게 네. 인권이 법. 인권 규범 이런 걸 근거 없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데 그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따뜻한 가슴으로 봐야 된다. 같은 조문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른 아니 좋은 예로 똑같은 법과 똑같은 사건인데 1심 재판 다르고 2심 네. 재판 다르고 3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네. 다르고 왜 다르겠어요? 법도 같고 사건도 같은데 그 시각이거든요. 보는 시각이. 인권에는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저희들 인권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그래서 네. 언제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1331 전화하셔도 좋고 우편으로도 좋고 내방을 하셔도 좋고 어떤 문제든 아무 제한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 이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할 수 없으면 안내해주고 또 상담해드리고 합니다. 네. 편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권위도 인권위지만은 인권위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해서 더 눈을 뜨고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나의 인권도 더 잘 알게 되지만은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대방의 인권을 더 네. 존중하면서 더 좋은 사회가 네. 만들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법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인권교육법 제정이 아주 급합니다. 네. 모든 국민들에게 네. 참 정말 인권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번 얘기하는데 네. 그런 그 전반적인 시각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nd that was our conversation with the chai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r. Hyun Byung-chul.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see you again next time. Bye-bye. 네. 감사합니다.